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공항의 실태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 끝으로 울산공항 활성화 대책입니다. 해마다 수십억 원의 재정 지원에도 국내선이 급감하자 울산시는 지원금 인상까지 검토하며 노선 증편에 애쓰고 있는데요. 적자 규모가 적은 대형 항공사의 노선 유치와 관광 활성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검토돼야 할 시점입니다. 전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울산시가 항공사에 지급한 재정 지원금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대한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이 각각 2억 원의 재정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김포행 노선만 적자를 본 건데 하이에어는 소형 항공사에 지원되는 시설 이용료 면제를 받고도 모든 노선에 적자를 기록해 4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돈을 풀어서라도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노력에도 최근 들어 울산공항의 국내선 운항 편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울산시는 국내선 급감에 대비해 취항 항공사와 노선 증편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형 항공사 위주의 안정적인 노선 확보를 위해 재정 지원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하고 진에어에 저희들이 이제 임시 편성을 요청을 드린 상태인데 운항 손실금으로 해서 취항이 조금 증가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아마 우리 항공사하고 시는 또 국토부에 노선 증편도 요청했습니다. 현재 김포 노선의 평균 탑승률은 92%, 제주는 89%에 이르고 있고 기업체 이동 수요도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울산 지역사회 시민뿐 아니라 울산에 소재한 기업들도 한 마음으로 신규 취항이나 운항편 증편에 다 같이 힘을 쓰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울산공항은 국내 공항 가운데 활주로가 가장 짧아 노선 확장에 한계를 보이면서 한때 이전 혹은 폐지 움직임이 일기도 했습니다. 울산시는 활주로를 늘려 존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립과 막대한 예산 탓에 활주로 확장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항공 이용객 증대를 위한 관광 활성화입니다. 일각에선 향토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10여 년 전 추진했다 무산된 지역 항공사 신설을 대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UBC 뉴스 전명주입니다.